특히 자금 세탁 방지로 규제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도 추가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어? 넘지 마. 자, 이란 비트코인 전략과 화폐 전쟁이라는 내용인데, 이거 뭐냐면은, 이란이 일부 공인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파괴를 취득한 채굴업체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수입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다. 네. 자, 이란이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달러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게 있어. 어떤 게요? 어차피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 달러와 묶이게 되거든? 네. 그러면 이란은 나중에는 결국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스토리가 긴데 지금 짧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화폐에 대한 정당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폐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수입 대금에 대해서 안 받죠? 이란 돈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잘 갖고 있으면 사실 미래에 어느 정도 통용이 되지 않을까, 화폐로서.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에서 지금 채팅창에도 하나 글 올라와서 읽어드리는데, 네네. 사토시 김님이 네네. 비트코인만 하고 있는 나는 병신 새끼냐. 아니지. 지금 알트코인들 도지코인 710원 두둥 탁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부자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는 나는 바보냐. 등신이냐? 라는 이제 그런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야,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데 테슬라 안 사가지고 병신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현명한 거면 투자는 시간을 두고 길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투자란 시간이다. 그럼 이건 재테크가 되는 거고 투자에서 시간이 빠지잖아요. 이거는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 장에서 2030 세대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손실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수익 본 사람마다. 왜 그럴까요? 급등을 노렸기 때문에 장이 좋아도 결국은 마이너스를 본다는 겁니다. 내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시간을 두고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우량한 종목들을 가져가고 소액만 가지고 자발투를 가지고 노는 게 맞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 현명한 겁니다. 바보들은 현명한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진짜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특급 칭찬인 코롱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칭찬이야. 참 잘했어요. 자, 디지털 위안화가 실험하는 이제 중국의 이제 두개 도시에서 100억 원을 뿌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조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네. 이제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갈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좀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화폐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미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이제 달러를 쓰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타점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이제 전송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국 화폐를 포기해버리고 디지털 화폐로 가는 국가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일 화폐는 아니더라도 화폐 종류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정부 우리 보고는 사지 말라고 해놓고 지들은 샀죠.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산건 아니지만 펀드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김부겸. 비트코인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 물려야 된다. 물리세요. 물려도 돼요. 예. 네. 세금은 문제 없어. 물리세요. 대신 조건을 달겠습니다. 규제해. 업권법 만드세요. 제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 내겠습니다. 기관 투자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펀드 회사들 설립해서 이 암호화폐 펀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펀드를 가입해도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이제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쵸. 그것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뭐야 업권법도 만들어 주시고요. 규제도 만들어 주시고요. 자유로운 투자 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세금 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세 조작 드디어 드러나면요. 자금까지 이제 몰수한다.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한다는데 이거를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니까. 디테일한 규제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야. 너희들 머리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1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안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 초빙하세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30에 대한 표를 갖기 위해서 법안 추진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규제가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 초빙하세요. 전문가들. 저희가 완벽하게 가이드라인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 그래서 초강력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짜는 게 먼저가 아닙니까? 법안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전문가 있습니까?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시장을 알고 연구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블록체인 교수들 묻은 그 사람들이 진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술만 이 시장에, 알지. 기술만 알지 이 시장에 대한 생태계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상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털어먹는지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 그냥 시세 조정하면은 자금세 딱 몰수한다. 시세 조정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일단 초강력 법안만 추진한다고 얘기하는 건 표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전문가 초빙하세요.